안녕하세요.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저희 오늘은 우울증 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울증에 관련한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울증하고 연관된 신경전달 물질은 크게 세 개입니다.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이 세 개가 에너지, 그리고 수면, 식욕, 그리고 이제 동기, 뭐 의욕, 기분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세 가지의 큰 신경 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뭐 일종의 호르몬이지만 호르몬이랑은 조금 다르다고는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올려주냐에 따라서 약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세로토닌을 주로 올려주느냐, 도파민을 올려주느냐, 노르에피네프린을 올려주느냐, 두 개를 어떻게 또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신경 전달 물질이 뭔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죠. 네. 네. 말 그대로 신경끼리 전달해 주는 건데 우리 신경세포가 뇌에 많이 있어요. 그 뇌에 있는 뇌세포끼리 서로 연결해 주는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고 호르몬이랑은 조금 다른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뇌에 있는 뇌에서 존재하는 호르몬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정확한 명칭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저희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요 옛날 약들은 조금 제외하고 최신에 나온 한 3, 40년 사이에 아주 획기적으로 발명되고 발견되고 쓰이고 있는 처방되고 있는 그런 약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작을 굉장히 좀 많이 처방하는 약 편입니다. 이제 프로작이 세로토닌 계통의 약 중에 가장 오래된 약이죠. 그 이후에 정말 수십 개의 세로토닌 계통의 약이 나왔지만 이제 원형은 프로작이라고 볼 수 있고 프로작 약물에 있어서 제일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점은 식욕 증가가 덜하다는 점이 저는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전편에서 정신과 약을 먹으면 뭐 졸립다, 뭐 무기력해진다, 뭐 살이 찐다 뭐 이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런 편견이 전혀 없는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는 항우울제는 프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작이라고 한 건 상품명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상품명과 성분명이 좀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프로작은 상품명이 주스가 똑같이 오렌지 주스라도 상품명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성분은 어쨌든 오렌지 주스랑 비슷한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작은 이제 성분명이 플루옥세틴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성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식욕 증가 안 되고 살이 안 찐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 프로작 또 플루옥세틴은 식욕 억제 효과나 이런 면에서 좀 효과가 있고 또 연구 결과에서 소량 정도 체중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있어서 그래서 비만 치료나 또 비만 하시는 선생님들 또 정신과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가셔도 이 캡슐약으로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캡슐약이 이 플루옥세틴, 프로작 성분으로 처방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플루옥세틴이 좋은 게 이제 신경성 폭식증, 이런 폭식증에도 이제 치료 효과가 좋고요.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 그 월경전 불쾌장애, 거기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강박증. 에도 꽤 효과가 좋아서 정말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른 질병에도 정말 많이 쓰이는 그런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신과 의사가 약을 쓸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에 저희가 이제 아까 플루옥세틴이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 하지만 어떤 항우울제들은 식욕을 늘리는 항우울제도 있죠. 예, 그런 항우울제들은 사실 그건 부작용이기도 하거든요. 네, 치료 효과라기보단. 근데 어떤 우울증 환자분들은 식욕이 너무 떨어져서 체중이 막 너무 많이 빠지고 그래서 뭐 전신에 무력감이 굉장히 심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빨리 식사를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부작용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효과를 선택하는 경우라기보단 그런 경우에 부작용을 선택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의 개별의 어떤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차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자신의 증상을 자세히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의사가 약을 선택해서 처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에스시탈로프람이라는 약의 경우에는 또 특징이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뭐 심장, 뭐 부정맥, 뭐 다양하게 어떤 질병 때문에 그 다른 약들을 많이 드시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보통 에스시탈로프람이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이 적기 때문에 또 그걸 또 많이 또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뭐 파록세틴을 처방할 것이냐, 뭐 플록세틴, 설트랄린, 에스시탈로프람, 뭐 그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은 그래서 환자의 나이, 성별, 뭐 어떤 증세가 중요한지, 현재 뭐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뭐 이제 등등에 따라서 그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선택을 잘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한테는 너무너무 효과적인 약이 이 환자한테는 도리어 좀 부작용이 좀 더 크고 뭐 그러기도 하고 이 환자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이 환자한테는 뭐 생각보다 별로 효과가 적고 뭐 이러기도 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그렇게 의사가 처방을 잘 저희가 맞춰드리는 것이 또 저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좀 전에 나이도 얘기하셨는데 나이도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서 뭐 설트랄린 같은 약도 프로작도 마찬가지기도 하지만 소아청소년에게도 쓸 수 있는 약으로 이제 인정이 돼 있죠. 그래서 소아청소년한테도 안전하게 쓸 수 있고 또 설트랄린 같은 경우는 어떤 어르신들 연배가 있으신 노년층에도 써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약이기도 합니다. 물론 에스시탈로프람도 소량 써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기도 하고 위험성이 높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환자의 경우에 말씀 그대로 맞춤형으로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죠. 지금까지는 세로토닌과 관련된 약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도파민과 관련된 또 약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전에 언급드렸던 그 설트랄린이라는 약이 도파민을 건드려주는 역할도 해서 건드려준다는 게 작용을 해서 도파민이 중요한 역할이 의욕증진이나 뭐 무기력한 상태에서 이런 걸 좀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작용을 잘 하는 약이기도 합니다. 예. 설트랄린은 이제 세로토닌을 주로 올려주긴 하지만 도파민도 약간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도파민을 주로 올려주고 또 이제 노에피네프린과 같이 이렇게 좀 효과가 있는 약이 가장 대표적인 게 부프로피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울증 굉장히 심했을 때 제가 치료받고 먹었던 약이 바로 이 부프로피온입니다. 제가 이제 이 약을 먹었을 때 저는 정말 신세계를 경험을 했었어요. 환자분들한테 자신 있게 우울증 치료, 약물 치료를 꼭 받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약을 잘 먹고 약물 치료를 잘 받았더니 제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뭐 이렇게 노력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갑자기 뭐 의욕이 생기고 늘 처져 있고 기운 없고 아무 의욕이 없었는데 도파민 올려주는 약물 치료를 받고 나서는 늘 에너지가 넘치고 기운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굉장히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이 부프로피온을 또 굉장히 선호하는 처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외에 또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을 같이 올려주는 약이 바로 그 SNRI라고 해서요. 대표적인 게 벤라팍신. 상품명으로 보통 이펙사 뭐 다양하게 또 있는데요. 이제 그거 말고 또 뭐 데스벤라팍신이라든지 이제 이런 약들이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을 같이 올려주는 약입니다. 이 약도 특징이 굉장히 그 효과가 그 세다고 할까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한 분들이 용량을 점점 높여서 먹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걸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방암 환자분들이 호르몬 치료 받고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약들이 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우울증 약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방암 약, 그 호르몬 치료 받고 계시는 분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또 이 그 벤라팍신 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가장 잘 맞는 그런 약들을 이제 저희가 골라드리게 됩니다. 이 부프로피온의 경우에는 금연 치료에도 이용되는 약물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약이 한 가지 우리가 항우울제라고 해서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약을 쓰게 되죠. 이제 이건 이제 처방을 하는 저희 의사들한테는 사실 되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제 처방을 받은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낯서실 수도 있어요. 나는 우울증인데 우울증 약 말고 다른 약들이 끼어 있더라. 이렇게 네. 본인들이 이제 찾아보고 나서는 깜짝 놀라서 물어보고 그러시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우울제가 꼭 항우울 효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항불안 효과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말했던 부프로피온은 금연 효과도 갖고 있고 또 정신분열병 약으로 처음 만들어진 약이지만 그 약이 나중에 쓰이다 보니 항우울 효과나 기분 안정시키는 효과가 뛰어나서 그렇게도 쓰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오프라벨 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 가지의 약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놀라거나 그러시지 말고 오해하시지 말고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면 좀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우울증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콘텐츠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